그리고 2박 3일씩 일정 매주 하고 오니까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아, 그리고 2박 3일 하고 종전공으로 살아도 역시 세월은 역시 여행을 통해서 잡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돈을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행은 고생을 하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잘 먹을 걸 가지고 그냥 김밥 둘을 사갖고 가갖고 또 그 민박하고 이래서 하여튼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해야 후배에도 깊어지고 막 어느 때는 영감님 힘이 없으면 제가 배랑을 두 개로 걸머지고 산을 두 개로 넘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야기가 길어서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부가 그만하게 될까?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딱 한 가지만 더 가르쳐줄게요. 부부는 둘이서 둘이 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무엇이냐 하면 칼지구라니 이 시를 낭독하면서 끝낼게요. 칼지구라니 말하기를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마라. 그보다 너희 공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람을 주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절부하게 서로를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리더라도 줄은 서로 하나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는 마라. 오직 함께 서 있어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라. 사원을 기덩들고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서 또 홀로 있는 시간, 무슨 아파트가 남편의 공간이 없어서 긴장을 받는데 어젯날 베란다에 놔두더라도 남편이 혼자 있는 시간을 주어서 사원의 기둥이 바람이 휘휘해야 돌아야 부부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을 그냥 사는 이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덤으로 치고 가려면 무겁답니다. 근데 이거를 안고가 가슴에 안고 가려고 하면 이거는 결국 사랑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